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보란듯한 성과를 낸 경험을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그 성과의 원인에는 본인의 노력과 끈기가 있었지만 동시에 기가 막힌 운도 함께 따랐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동양의 옛말에는 운치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 30%의 노력과 70%의 운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운을 새롭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팔을 움직이는 걸 생각해 봅시다. 팔은 무엇이 움직일까요? 근육과 신경입니다. 그러면 근육과 신경만 있다면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이 방금 막 죽었다고 한다면 근육과 신경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종할 내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과 에너지 자체가 없으니까요. 팔의 움직이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근육과 신경이라는 눈에 보이는 외적 요소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의식과 에너지라는 보이지 않는 내적 요소도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작동하는 결과를 위해 하드웨어라는 외적 요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전기와 소프트웨어라는 내적 요소도 필요합니다. 즉,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요소도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는 데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노력뿐만 아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운까지 끌어낼 수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그걸 적용시킬 때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던 결과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주전 올렸던 이두 영상의 이야기가 좋은 예시겠지요. 하지만 운을 끌어당기는 법을 무시하면 여러분은 운칠기삼 중에 겨우 기삼만 쓰게 됩니다. 최대 30%의 결과밖에 끌어내지 못한다는 말이죠. 기억하세요. 노력은 필수지만 동시에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운까지 끌어내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까운 지인이 4년 전쯤에 겪었던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인은 제가 유학생 시절부터 친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같이 끌어당김이 법칙, 현실화 등 과학을 넘어선 에너지와 우주의 법칙에 대한 힘을 믿곤 했어요. 당시 저와 같이 그분도 서양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작은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 작은 주택에서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8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좁디좁은 방을 공유하면서 같이 지냈죠. 그는 그 중에서도 지하에 있는 가장 작은 방에 살았습니다. 반지하라서 어둡고 습하고 눅눅하고 돈벌레도 많이 나오는 책상 하나와 매트리스 하나가 전부였던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전에 올렸던 스토리 중에 저희 백만장자 고객의 집에 초대되어 가보니 그의 방과 화장실에 목표가 미친 듯이 붙여져 있다고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당시 그 지인에게도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지인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한 겁니다. 그의 방에는 항상 목표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핸드폰 배경뿐만 아니라 그방 안에 있는 목표를 적어놓은 종이들이 셀수 없이 다닥다닥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바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살기였습니다. 포시즌스는 빌 게이츠가 대주주로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럭셔리 5성급 호텔입니다. 포시즌스 레지던스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도시 내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부자들입니다. 여튼 제 지인은 그렇게 누추한 반지하방에 살면서 포시즌스 호텔에서 살기라는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종이에 적고 매일매일 그 목표를 수십 번씩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반지하를 떠나 이사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포시즌스는 너무 비싸서 안 됐고 적당히 거주하기 좋은 그냥 한방두 개짜리 아파트를 알아보는데 그래도 저희가 사는 이 도시에서 방두 개짜리 아파트는 월세가 최소 200만 원이라서 그 비용을 혼자 부담하기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다고 결심을 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그분이 이사를 가고자 결심을 한지 한두 달이 지난 시점, 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그 여자친구분이 사실 제 지인이 5, 6년 전
한국에서 이미 사귀었었던 전 여친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캐나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도시 내에서 정말 우연하게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서 다시 연락이 닿아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분에게 여자친구가 너무나도 갑자기 쉽게 생겼기에 월세를 반으로 나누면 되니 훨씬 더 금전적인 부담이 줄게 되었죠. 이제 집만 구하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통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한 뒤에 자신이 머물렀던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제 지인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일단 다음 달에 내가 살고 있는 방을 빼겠다고 먼저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든 집을 구해야겠죠. 하지만 한 달 만에 집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기 위해 중개인하고 날짜도 맞춰야 하고 서류 작업도 해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나는데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도박과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운 좋게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아파트를 한 달 만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기적은 이게 아닙니다. 그 기적은 바로 이 다음에 밝혀집니다. 그분이 이사를 간 지 몇 주 뒤에 들뜬 목소리로 갑자기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만나서 말을 했나 전화로 말했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말하길 그분이 여자친구와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사실 과거의 포시즌스 호텔이었던 겁니다. 그 건물이 과거의 원래 포시즌스 호텔이었지만 새롭게 이전을 하면서 그 오래된 건물을 다른 부동산 업체가 구매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아파트로 개조한 거였어요. 결국 포시즌스 호텔에서 살고 싶다고 다짐했던 지인의 바람이 간접적으로라도 이루어진 거죠. 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제 지인은 눅눅하고 초라한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지만 포시즌스 호텔에 들어가고자 다짐했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과연 누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다짐을 하고 그 목표를 매일 써놓고 보고 상기시켰더니 수년 전 한국에서 만났던 전 여자친구를 갑작스럽게 지구 반대편 해외에서 같은 도시에서 같은 건물에 어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됐죠. 더 웃긴 건 서로서로가 캐나다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이로 인해 금전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 본격적으로 이사를 갈 집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십만 개의 아파트 중에 자신이 들어간 그 아파트가 과거의 포시즌스 호텔일 확률이 과연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빨간 거북이를 현실화한 것과 같이 인간이 노력과 논리를 넘어선 우연을 통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애초에 맨 처음부터 그가 내가 어떻게 포시즌스에 들어가 그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다면 과연 세상이 움직였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그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성과 논리를 떠나서 나는 포시즌스에 산다 라고 확고하게 믿으니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몇 년 전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여자친구가 눈앞에 나타나고 그가 선택해서 들어간 수십만 개의 아파트 중 단 하나의 아파트가 포시즌스가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법 혹은 운을 내 스스로 창조하는 법은 바로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무언가 가능하다고 믿고 매일 숨쉬듯이 그 믿음을 유지할 때 세상이 움직입니다. 즉 명확한 목표에 대해 노력을 하고 동시에 확고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운치기삼을 100%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일반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기 전에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먼저 따집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애초에 따지지 않고 자신이 정말로 이걸 원하는지만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이 그걸 정말로 원해서 목표를 정하고 가능하다고 반드시 믿으면 어차피 알아서 세상이 뒤틀리기 시작하여
그 일을 어떻게든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직접 씨앗을 꽃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토양이 씨앗을 꽃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우리가 피우고 싶은 식물의 씨앗을 고르고 심는 일뿐입니다. 이처럼 우리 목표가 달성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수인사대 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사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은 우주의 진리이자 우주의 법칙을 가장 짧게 담은 말입니다. 세상한테 맡기세요. 세상이 알아서 큐브처럼 뒤틀리면서 우연으로 보이는 필연들이 생겨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하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를 행위자로서 생각하지 마세요.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배처럼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이 50만 구독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해주세요. 아직 저희 전자책을 읽지 못하신 분은 밑에 링크를 통해 전자책을 무료 다운받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